안녕하세요. 임시연의 여행다방입니다. 이번에 저와 함께할 여행은 이 거제도에 있는 망산 산행입니다. 이 망산이 이 여러분들 저구항 아시죠? 소매물도나 매물도를 들어가실 때 배를 타는 곳, 그곳과 가까운 이 명사해수욕장 바로 인근에 있는데요. 이 망산은 들머리가 몇 곳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명사해수욕장이 가까운 이곳에서 시작하는 코스가 그나마 코스가 조금 좀 보편적이고 쉬운 코스입니다. 길이는 1.5km예요. 그러니까 왕복하면은 3km 정도가 되는데요. 주차는 여러분들이 명사해수욕장에다가 주차를 하고 오시는 게 좋은데 혹시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바로 이 근처에 제가 주소는 남기겠습니다. 그 근처 갓길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이거 주차를 할수 있는 대수가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가장 속 편하게 하실 거는 명사해수욕장에 주차를 하고 오시면 됩니다. 자, 이 망산에 올라가면 망산이 거의 한 400m 정도가 되는데요. 그곳에서 보시면 이 거제도의 남쪽 바다 앞에 뭐 매물도, 소매물도 이런 수많은 섬들이 쫙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자, 이번 망산 산행 저와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 거제에 오실 때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실까요? 자, 지도에 보시면 들머리가 여러 곳이 있죠. 현재 위치는 여기 명사고요. 홍포, 뭐 저구 이쪽에서 시작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올라가는 길은 1.5km, 45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초반에는 그냥 평범한 산길로 진입을 합니다. 자, 산행 초입부터 들머리는 아직 그래도 뭐 걸을만 합니다. 길이 현재는 좀 유순한데 가다 보면 뭐 바위도 있고 조금 길이 가파른 데들도 있어요. 아, 지금 계속 오르막을 올라가고 있는데요. 나무 계단들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지금은 약간 평지 같은 길을 만났지만 여기도 계속 오르막이에요. 근데 지금 거제도만 해도 남쪽이기 때문에 이 동백이파리 초록초록하게 막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이시죠? 남쪽에만 와도 이 서울과 기온이 너무 좀 달라서 상당히 여기는 좀 따뜻한 편입니다. 요 구간은 좀더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뒤돌아보니까 저기 저구항 앞바다가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가파른 길을 좀 올라왔더니 잠깐 유순해지긴 했지만 좀더더 올라가야 될 거예요. 저기 하늘이 보이는 거 보니까 아마 중간까지는 왔을 것 같은데 그래도 바다도 보이고 좀더 힘을 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올라왔더니 조망처가 있으니까 여기도 한번 보고 갈까요? 우와, 명사해변이랑 또 저구항 그리고 남쪽 바다, 이 거제도의 남쪽 바다의 풍경이 와, 아주 멋집니다. 정상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옆에 걸치는 바위나 이런 거 없이 좀더확 트인 바다를 또 보실 수가 있어요. 풍경이 정말 멋지죠? 네, 400m 높이의 산을 올라가는 도중에도 이렇게 전망처가 있으니까 잠깐 또 전망을 했습니다. 길이 뭐 유순한 곳도 있고 돌길도 있고 계단길도 있고 아주 골고루 있습니다. 조금 거칠게 올라왔다가 이제 능선에 올라섰어요. 망산 정상은 저 앞에 지금 보이고 있어서 한번더또 올라가는 길입니다. 산에서는 정말 능선처럼 이렇게 편안한 길만 좀
길었다가 정상을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하지만 그런 산은 없죠. 아, 정말 이 앞으로 섬이 정말 많네요. 또 반대는 겹겹이 산이 보이고, 와, 풍경이 아주, 야, 저쪽 바다는 어딜까? 나무가 무슨 나무죠? 철쭉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빛깔이 봄을 재촉하는 빛깔이에요. 아주 오묘합니다. 자, 가파르게 한번 길을 올라오면 이제 딱 능선에 올라섰는데요. 좌측은 탐방로 아님, 아님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측으로 갑니다. 아, 산길이 이렇게 조금 순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 올라오는데 뭐 1.5km니까 저기 정상까지 길이가 길지는 않지만 조금 힘든 곳도 있고 뭐 길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오르막은 조금 거의 망산 정상까지 오르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거제도에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전국에는 이 망산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망을 보던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망을 봤겠어요? 이 바다로 침입하는 외구가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을 망을 보던 산이었다 그래요. 근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여기까지 올라와서 망을 봤다 그러는데, 와, 그때는 등산화도 없고 신발도 참 좋지 않았을 텐데 이런 길을 올라와서 망을 볼 정도였으면, 아, 대단합니다. 아, 이제 산불 감시초소가 보이는 거 보니까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자, 산불 감시초소가 나오니까 바로 정상석이 보입니다. 저기에 가면은 천하일경이라고 아마 써 있을 거예요. 수고하세요. 예. 이제 망산 정상에 왔습니다. 야, 풍경은 정말 뭐 진짜 어디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곳이에요. 정말 대단한 풍경입니다. 오늘 뭐 미세먼지처럼 약간 뿌옇긴 해도요. 정말 이 봄빛이 완연한 저 바다, 그리고 또 정말 여기 앞에 보이는 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유명한 섬들이 많은데 제가 아는 섬은 대매물도, 소매물도, 뭐 지심도, 장사도 이런 곳들이 다 보이는, 비진도까지, 통영에서 가면 가까운 비진도까지 다 보이는 풍경이에요. 야, 정말 멋지다. 자, 이제 망산 397m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 길이 진짜 고추냉이 맛이에요. 조금 정말 힘든 것도 있고 그렇긴 했는데, 일단 올라오면 여기에서 보는 전망은 정말 뼈납니다. 이 이정표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보시면 정말 수많은 섬들이 있어요. 야, 풍경은 정말 가히 천하제일경이라는 말처럼 정말 풍경은 정말 좋습니다. 우리나라 산불 감시초소 중에서 정말 경치 좋은 곳에 위치한 산불 감시초소네요. 야, 저기에 계시는 분은 아침마다 등산은 하셔야 되겠지만 이 천하제일경을 발 아래 딱 두고 금무처가 너무 좋은데요.
자, 망산에 올라서서 본 풍경들 여러분들 감상해 보셨죠? 예, 풍경은 정말 천하일경 말은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올라오는 길이 좀 가파른 구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돌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돌을 가려 밟기가 조금 험한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한 1.5km를 거의 다 계속 올라오는 길인데 여기는 산행 경험이 없으시면은 많이 힘드실 수 있어요. 이런 점들은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고 거제도에 오시면 여행지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런데 뭐 산행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여행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